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시파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육아는 전부다! 육아정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가전제품을 들고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돌아왔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전자레인지냐? 집에 전자레인지가 망가졌어. 집에 전자레인지가 망가져서 새로운 전자레인지를 하나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전자레인지는 또 어떤 기능, 어떤 소재를 갖고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모든 엄마 아빠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모두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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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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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겨봅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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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보이시죠? 삼성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언박싱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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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아, 오우, 뭐야? 오씨, 뭐? 접시가 하나 있어. 오우, 빙글빙글 돌아가는 접시. 따라라란따. 바로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입니다. 이게 일단 이 전자레인지가 일단 삼성 제품 중에서 쌉니다. 정말 싸. 자, 이게 바로 10만원대 전자레인지인데 이번에 저희가 세일해서 하루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75,000원에 샀어요. 10만원대 삼성 전자레인지를 75,000원. 엄청난 가격에 띠용! 네, 삼성 제품 치고 엄청나게 가성비가 쩔어버리는 전자레인지 대박. 자, 그리고 이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의 특장점이 3면 입체. 입체가 뭐죠 여러분? 3D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들을 3면으로 이렇게 가열해줘서 겉과 속을 골고루, 네, 3면으로 이렇게 골고루 해줘서 가열해준다고 합니다. 거울이네, 거울이. 바다 밖에 다 거울로 대신 사용해도 좋고. 거울로 사용하세요. 이게 특장점이래요. 띠링! 자, 이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 30% 쾌속 해동 기능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분에 해동할 수 있는 기능의 전자레인지가 있다면 이 녀석은 30%나 빨리 쾌속 해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띠링! 이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 바로 세라믹 전자레인지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레인지가요, 일단 인사이드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서 엄마 아빠들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면 이물질을 쉽게 닦을 수 있는, 네, 매우 부드러운 세라믹 소재로 돼 있대요. 여기가 이 세라믹 소재가 얼마나 좋냐면요 여러분들, 일단 내부에 세라믹 소재가 있어서 매우 부드럽더라고요. 그 부드러운 소재로 엄마들이 위생적으로 청소하기가 좋고 잘 닦아줄 수 있으니까 위생적이겠죠. 위생과 편리성, 네, 청소와 위생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띠링띠링! 자, 이 삼성 전자레인지의 네 번째 장점과 기능입니다.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냄새들이 내부에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 내부의 공기를 순환하는 팬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음식물 냹새들을 빠져나가게 해서 탈취 기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띠링띠링! 자, 그리고 이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의 기타 장점들이 또 있답니다. 일단 이렇게 문을 열어두면 내부에 등이 비치는데 이 내부에 등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불이 안 꺼지는 전자레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문이 열어두고 불이 들어온 상태라면 5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절정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좋죠? 그리고 이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는 조리가 끝난 후 엄마분들이 깜빡하시든지 요리가 끝난 다음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전자레인지들 뭐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빨리 식잖아요. 근데 이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는 99분 동안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온 기능, 보온. 일단 삼성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에 삼성 브랜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큰 장점,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딱 보면 가격 대비 정말 디자인이 아주 모던하고 심플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쵸? 가격 대치고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모던하다. 띠링띠링 띠링띠링.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망가져서 새로 장만한 바로 삼성 세라믹 전자레인지입니다. 이 전자레인지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일단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보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가격에 또 핫딜이 또 뜰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엄마 아빠분들 삼성 제품도 이렇게 핫딜 잘 떠서 우리 엄마 아빠분들 잘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 정보 그리고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빠이. 자, 시청자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빠이. 윙크 이쁜 짓 뿌잉뿌잉 뽀뽀.